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의 코튼 XXE가 나왔어요. XE는 무슨 약자냐면 크리스마스 약자인데 약간 이거를 이제 시상으로 마술 지팡이로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승도 하고 강화도 하고 또 하츠도 받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노광인 상태로 먼저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튼 XE가 일단은 디자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그냥 일반 코튼보다는 확실히 간지가 나요. 차가 일반 코튼은 이렇죠. 그냥 밋밋한데 뭔가 확실히 차가 간지가 납니다. 간지가. 자,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디자인은 확실히 일반 코튼보다 이뻐요. 코튼 XSE.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부서를 쓰면요 약간 연도 색깔? 이게 뭐지 이게 바뀌지? 달라요 부서 쓰면 간지 납니다. 엄청 빨라요. 확실히 일반 코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쵸? 아직까지 제가 X엔진 차들을 좀 잘 못해요. 좀 못하는 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직 X엔진 차들을 좀 잘 컨트롤을 못하겠어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코튼보다 좋죠. 와우! 우리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반 파츠. 일반이 레어예요. 굉장히 좋죠. 훨씬 빠르네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333 강화에다가 풀파츠를 낀다. 기대된다. 궁금하네요. 일반 코튼 한번 시승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반 코튼으로 고가 똑같이 달려드릴게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코튼 파츠 안 박은 거 이거 다 볼게요. 파라곤에 뭐 3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차이 안 나요? 2배 차이. 차 크기가 크긴 크죠. 파라곤에 한 2배. 와, 크긴 크다 차. 자, 어때요 여러분? 벌써부터 좀 차이가 나. 아, 일반 코튼도 정화색깔, 아, 연두색깔 나오구나. 어? 일반 코튼도 정화색깔, 연두색깔이 나오네. 원래 이랬나, 얘들아? 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탕카도 원래 이렇게 연두색깔 눈이 나와요, 형들? 코튼이? 확실히 지금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코튼이 일반 코튼보다 XXE가 확실히 좋네요. 근데 코튼 XE가 코튼 X가 이 뒤에 부서쓰면 이 연두 색깔인가 이게 뭐죠 이거? 아, 노란 연두? 이 색깔이 원래 나오나 이렇게? 헷갈리네. 맞고. 코튼이 근데 참 좋은 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농담할 때 되게 좀 편해요. 맞기가 굉장히 좋아요.
옵션이 옵션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튼 XAC 뽑았습니다. 어 기록 실화냐 41초. 아까는 38초 나왔나? 7557 갑시다. 7557. 자 코튼 기대됩니다.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따라와라이! 드래프트로 해도! 못 따라와! 그래, 엑스, 아, 진짜 빠르긴 빠르다, 잠깐. 톡! 못 따라오시겠구나. 와. 사실 강하니까 진짜 빨라졌다. 더 빨라졌어. 원래 빨랐는데, 코튼 XSA가 진짜 원래 빨랐거든요. 그냥 코튼보다도. 그냥 코튼보다도 빨랐는데, 더 빨라졌어. 오네. 이거 차겠죠? 셔라잇! 그렇지. 아, 빨라, 빨라. 차 좋다. 느린다. 빠르다, 빨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그냥 코튼 X보다는 훨씬 좋아요. 확실히 뭐 예전에 그래도 선수했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있죠. 아, 또 이겼어. 보통 이게 안 좋은 게 좋거든요. 그냥 2초 나오네. 어 좋네요. 좋습니다. 와. 일단은 어 드립감이 너무 좋아요. 와. 자 다른 트랙 한번 더 달려보겠습니다. 어. 빛의 이변 드라이버 가자이. 이 출구가 빨라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천할 거야. 진짜 빠르다 지금. 잘한다. 나 속도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도를 즐기고 싶을 땐 중카나 디카 정말 가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칸이면 그거 플로터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돈이죠. 네, 돈을 많이 써야죠.
1탄 아닌 것 같은데. 뭐야, 구스 어디 갔어? 와, 구스 썼을 때 멋있다, 팀. 왜 픽이야? 와, 기록 실화냐? 빠르긴 빠르다지, 이 차가. 이렇게 못 달렸는데 47초가 그냥 나오네. 이렇게 정말 못 달렸는데 47초가 그냥 나와요. 몇 바에서. 이런 거 다 좋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한데. 뭐, 이온만의 특징이 있을 거고, 코튼 XXE만의 또 특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온보다는 코튼이 더 드립감이 좋은 것 같아요. 드립감은. 드립감은 코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온도 비슷해요 진짜로. 다 성능은 지금 풀감 풀파츠 한 상태에서 파츠가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하거든요. 드립감은 코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뭐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쿵. 뭐 48초 나온 건데 진짜 비슷해요 둘 다. 아 진짜 비슷해요. 코튼 XXE랑 이온 X 비슷합니다. Let me hear say, oh, oh, oh.